테리의 헬로 토이 상자를 탕! 진짜 앨범이다! 이라 잠깐 넣어봐. 마샤 메카! 에반이 이렇게 새로운 빠샤 메카드로 돌아오다니. 대리는 지금 다른 빠샤 메카드 친구들을 구하러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짠!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똑똑똑똑똑똑똑 따온 장난감은 바로바로 짠! 오늘은 메카드 럭키박스 11개를 모두 뜯어서 우리 6가지 종류의 메카드 럭키박스를 만나볼 거예요. 그럼 베리와 함께 이 메카드 럭키박스와 함께 신나게 뜯으러 가볼까요? 슝슝슝! 친구들, 좋아요 꾹, 구독 꾹 잊지 마세요. 슝! 친구들, 지난번 베리가 메카드 럭키박스에서 얻었던 짜잔! 빠샤 메카드 에반이에요. 빠샤 메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새로운 메카니멀이었는데요. 우리 메카드 럭키박스에 빠샤 메카드가 더 많이 다양하게 들어있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빠샤 메카드를 모두 만나볼 거예요. 아, 물론 우리 공룡 메카드 친구들이랑 요괴 메카드 친구들, 허니 메카드 친구들도 만나볼 거예요. 에반, 너의 친구들을 만날 거 생각하니까 기대되지? 얼른 빠샤 메카드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아, 물론 공룡 메카드 친구, 허니 메카드 친구, 요괴 메카드 친구도 말이야. 그럼 앞에 있는 상자를 먼저 뜯어볼까요? 짱! 우와! 친구들! 이번에도 터닝 메카드, 공룡 메카드, 그리고 요괴 메카드, 마지막으로 새로운 메카드 시리즈인 빠샤 메카드! 우와! 이렇게 메카드 럭키박스를 하나를 뜯으면은 메카드 네 종류를 모두 만나볼 수 있어요. 너무 좋군. 터닝 메카드, 추억의 터닝 메카드부터 우리 귀여운 꼬마 공룡 타이니스와 그리고 피규어가 들어있네요. 요괴볼은 들어있는 경우는 없나 봐요. 혹시 몰라요, 다른 데 들어있을지. 그리고 빠샤 메카드! 우와, 이 친구는 처음 보는데 화염의 용사 무사! 그럼 우리 다른 친구들은 베리의 지난 영상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으니까 새로운 친구부터 짜잔! 우와, 신기하다. 에반, 에반 어디 갔어? 에반! 나 불렀어? 어? 이 친구는 무사로군. 새로운 빠샤 메카드 두 번째 주인공 무사야. 에반, 너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 어디 보자. 정열적인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열정이 넘칠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우리 에반과 함께 상자를 뜯어볼까요? 짠! 상자를 뜯으면 무사, 본체, 메카니멀, 그리고 랜덤 빠샤 메카드 3장!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친구들, 친구들, 여기 보면은 우리 새로운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이 친구가 주인공인 것 같죠? 나찬과 조금 비슷한데 이름도 나찬일지는 베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오, 그리고 옆에는 여자 주인공도 있어요. 우리 어떤 친구들일지 빨리 애니메이션 속에서 만나보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본체를 살펴보기 전에 랜덤 메카드에는 또 어떤 친구들이 나왔는지 볼까요? 첫 번째 메카드, 짠! 파이어버드! 폭염의 돼지! 레드 40점! 그리고 두 번째 메카드, 짜잔! 광포한 헤일! 블루 50점! 우리 미린에도 에반과 같이 나온다고 해요. 우리 터닝 메카드 시리즈에서 활약을 보여줬던 예쁜 이소벨의 메카니멀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메카드, 짜잔! 파워 드래곤 골든 클로 블루 60점! 오! 친구들! 60점 카드도 있네요? 아하, 우리 메카니멀 무사도 있었죠? 무사 안녕! 이봐 이봐, 나를 팝업 시켜보라고. 나도 에반같이 두 개로 분리되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게. 그래볼까요? 짠! 빠샤 메카드! 화염의 용사 무사! 우선 무사의 속성 확인부터. 무사의 속성은 짜잔! 레드홀! 오, 무사는 정열적인 레드홀이었어요, 친구들. 우리 그럼 무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짜잔, 짜잔! 얼굴이 진짜 멋있어요, 친구들. 좀 엄청 날카로운 기사처럼 생겼죠? 그리고 여기 앞에도 갑옷처럼 생겼고요. 친구들, 그러면은 무사를 베리가 접어볼게요. 무사를 접을 때는 이렇게 접고, 분리 파츠를 접을 때는 친구들 사용 설명서를 잘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분리 파츠를 먼저 이 연결고리를 시켜준 다음에 짠!
이렇게 우사의 터닝카보드가 완성! 우리 에반도 친구들 접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짜잔! 에반은 수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 분리파츠를 앞에 짠! 끼워주면은 둘 다 완성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에반은 앞으로 나가는 거였고 무사는 뒤로 나가는 거였거든요. 아, 뒤로 나간다기보다는 메카니멀의 형태가 뒤로 이렇게 당겨지는 것처럼 나갔거든요.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비교해봐요, 친구들. 빠샤 메칸! 이렇게 빠샤 메카드는 메카니멀의 속성에 따라서 튀어나가는 것도 다른가 봐요. 다른 친구들도 빨리 살펴볼까요? 다음은 짠! 세 번째 메카드 럭키박스에는 누가 들어있을지 상자를 뜯어볼게요. 짜잔! 이번에도 메카드 시리즈 4종이 모두 나왔어요. 우리 요괴 메카드에서는 달리마의 피규어, 그리고 공룡 메카드에서는 친타오, 그리고 터닝 메카드에서는 아라게! 오랜만이죠? 이렇게 집게로 짚는 택시 아라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많이 보고 싶은 빠샤 메카드의 세 번째 장난감 파워 드래곤! 그럼 파워 드래곤 상자도 뜯어볼까요? 짠! 우리 세 번째 빠샤 메카드는 재고 파워 충전! 파워 드래곤! 우리 파워 드래곤에서 나온 랜덤 메카드 세 장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카드! 짠! 미리네 아쿠아 에로 블루 50점! 두 번째 메카드! 짠! 에반의 어스퀘이크 블루 60점! 세 번째 메카드! 짠! 우사의 정광 석화 블루 50점! 그럼 우리 파워 드래곤의 터닝카 모드를 먼저 살펴볼까요? 짠! 자, 그렇다면 팝업! 파워 드래곤 마샤 메칸! 최고 파워 충전! 파워 드래곤! 오, 파워 드래곤! 생긴 게 드래곤처럼 생겼죠? 짜잔! 봐봐요. 무사의 얼굴은 약간 기사처럼 생겼다라면 우리 드래곤, 파워 드래곤은 진짜 용처럼 생겼죠? 우리 그럼 파워 드래곤의 속성은? 셋! 블랙미러! 파워드래곤의 속성은 블랙미러였어요. 그럼 우리 파워드래곤도 베리가 접어볼게요. 먼저 머리를 붙이고 그리고 딸깍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앞에 분리파츠를 끼워주면 짜잔! 파워드래곤 다시 터닝카 모드로 변신! 짜잔! 지금까지 나온 빠샤 메카드 3개의 메카니멀들이에요. 무사, 파워드래곤, 에반! 다들 다 다르게 생겼죠? 셋이서 한꺼번에 팝업시켜볼까요? 어떻게 분리파츠가 나갔는지. 빠샤 메칸! 오! 그쵸? 에반은 앞으로, 우리 파워드래곤과 무사는 뒤로! 다음 상자도 뿅! 에이! 아까 나왔던 거네요. 다른 걸 뜯어봐야겠군. 다음 상자 뿅! 짠! 이번에도 메카드 시리즈 4종! 이번에는 짜잔! 켄타스콘 나왔네요. 켄타스콘 요괴 피규어! 그리고 힐라이오! 힐라이오 오랜만이야! 그리고 터닝 메카드에는 누구지? 브루스! 그리고 여기는 빠샤 메카드의 또 다른 새로운 장난감! 예! 토레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다른 친구들은 베리가 다른 데다가 두고 올게요. 상자를 뜯어보겠습니다. 짠! 우리 포레곤을 살펴볼까요? 어때요, 친구들? 나는 왜 메뚜기가 생각이 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랜덤 메카드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카드! 이리네 아쿠아 에로 블루 50점! 아, 자꾸 똑같은 게 나오네. 다음은 두 번째 메카드! 파이어 버드 플레인 트랙 레드홀 30점! 마지막 메카드! 짜잔! 파워 드래곤 메스 그래비티 블루 50점! 그런데 친구들, 베리가 여기 있는 메카드 럭키박스에 빠샤 메카드를 다 모으면은 메카드가 엄청 많이 모일 것 같아. 기술별로 다 모이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 이름이 뭐였지? 너 이름이 뭐니? 숲속의 용 포레곤! 포레곤이었죠? 포레곤 가자! 빠샤 메카드! 얘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요? 오, 엄청 멋있다! 봤어요, 봤어요, 친구들? 우리 포레곤이 팝업하면서 얘는 퉁 뒤로 빠지고 앞으로 슝 엄청 잘 나갔어요. 아까 베리가 메뚜기 같다고 하는 거 사과할게. 미안해, 포레곤. 괜찮아. 난 멋있는 날개를 가졌거든. 오, 그러게요, 친구들. 날개가 엄청 멋있는데요?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펼쳐지면은 이렇게. 오,
진짜 메뚜기 같네. 장난이야 장난. 우리 메뚜기도 이렇게 날개가 겹겹이거든요. 뭐라고? 용을 감히 메뚜기에 비유하다니. 하! 아니야, 그만큼 멋있다는 거지. 자, 우리 포레곤의 속성도 살펴볼까요? 이번 포레곤 속성은 날개 속에 숨어져 있어요. 짜잔, 오른쪽 날개 있네요. 들어볼까요? 오! 블랙미러! 블랙미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친구들, 그죠? 우리 포레곤을 베리가 또 접어볼게요. 포레곤은 먼저 수그리고 그리고 날개를 접어서 머리를 제끼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친구들 베리는 처음은 아니고 아까 무사도 그랬지만 이렇게 끼워서 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짜잔! 포레곤 변신 완성! 빠샤 미카드! 예! 에이! 이것도 똑같은 거네. 짜잔! 친구들 베리가 지금까지 똑같이 나온 메카드 상자는 빼버렸어요. 사실 이것도 두 개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두 가지 메카드 럭키 박스를 하나씩 뜯어볼까요? 두 개씩 뜯어볼까요? 두 개 한꺼번에 뜯어볼까요? 상자를! 상자를 뜯으니 여기는 나라콘다 피규어, 여기는 우신곤 피규어, 그리고 짜잔! 디메트로돈 에이니오, 그리고 짜잔! 엥? 똑같은 상자가 아니었는데 터닝메카드는 불카가 똑같은 게 나왔어요. 아니 불카. 다음 우리 빠샤메카드는 둘 다 다른 게 나왔어요. 총 6종이 다르게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거 두 개를 까면은 베리 6개 다 모은 거지롱. 짜잔!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우와! 얘부터! 몰아치는 태풍! 크리푼! 다음! 드디어 나왔군! 파이어밭! 이거 카드로만 만나봤을 때 엄청 엄청 궁금했는데 약간 알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상자를 두 개 다 뜯어볼게요! 짠! 두 개의 상자를 뜯으니까 이쪽은 크리푼! 여기는 파이어버드의 메카니멀 그리고 랜덤 메카드 세 장씩 짜자잔 들어있습니다. 먼저 랜덤 메카드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카드! 짜잔! 랩렌! 그라운드 서번트! 블랙미러 40점! 랩렌! 아직 베리는 얻지 못한 메카니멀. 다음 두 번째 메카드! 짜잔! 파이어버드의 메가 헬리오스! 레드 60점! 마지막 메카드! 짜잔! 포레곤의 점핑 슬래시! 레드홀 40점! 그러면은 우리 파이어버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크리푼의 팝업 모드도 짜잔! 크리푼은 앞으로 팝업할지 뒤로 팝업할지 친구들 예상해보세요! 마샤 메카드! 예! 어, 이렇게 뒤로 가는군요. 짜잔! 우리 크리푼의 모습은 도깨비가 생겼어요. 얼굴 어딜게요, 친구들? 얼굴 어딜게요? 짜잔! 이게 얼굴이었어요, 지금. 입이 여기가 선풍기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색깔은 청록색.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꼬리겠죠, 아마? 꼬리. 그리고 여기는 주먹. 주먹이 나왔어요, 친구들. 주먹. 다 덤벼! 그리고 우리 크리푼의 속성도 살펴볼까요? 하나 둘 셋! 짠! 오호! 레드홀이 나왔어요. 자, 크리푼을 베리가 조립해볼게요. 크리푼은 얼굴을 꼬리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목을 잡고 짠! 이 상태에서 앞에 파츠를 오! 나 파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때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짠! 크리푼의 터닝카의 모습 색깔이 아주 멋있어요. 왠지 블랙미러일 것 같지만 레드홀이 나왔네요. 파이어버드! 파이어버드는 타우로는 불새! 라고 하는데요. 짜자잔, 짜자자잔. 이게 더 알타같이 생겼는데요? 자, 그렇다면 랜덤 메카드! 첫 번째 메카드! 짠! 랩렘의 암석의 성체! 블랙미러 30점! 두 번째 메카드! 짜잔! 고스틴! 서핑랜드! 블랙미러 40점! 오, 고스틴도 아직 베리가 터닝카드로는 못 만나봤는데 멋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마지막 세 번째 메카드! 짠! 파이어버드! 폭염의 돼지! 레드홀 40점! 우리 파이어버드, 알타랑 비슷하게 생긴 파이어버드는 어떻게 팝업을 할지 빠샤 메카드! 우와! 우와, 친구들! 지금까지 나온 터닝카 중에 가장 재빠르고 멋있게 날아가는데요? 자, 이거 접어볼게요. 날개를 접고, 두 개를 접고, 그리고 이 뒷부분을 만든 다음에 결합! 짜잔! 완성! 어?
한번 다시 해볼까요? 진짜 멀리 날아갔다. 이번엔 가로로 해볼게요, 친구들. 파이어버드 파샤 메카드! 우와! 메카드! 우와! 그럼 파이어버드의 속성도 짜잔 살펴볼게요. 이 속성이 왜 이렇게 어려운 데 있어? 하나 둘 셋 짠! 오! 블루랜드! 블루랜드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한번만 더 타워가는 게 되게 멋있네. 야! 마셔버키단! 우리 요괴 메카드 친구들이, 터닝 메카드 친구들, 공룡 메카드 친구들 다 여기 있어요, 친구들. 아니 한 번씩 더 보여줘야겠다. 짠! 친구들, 베리가 메카드 럭키박스에서 받은 우리 메카드 시리즈들, 터닝 메카드, 공룡 메카드, 요괴 메카드, 마지막으로 새로운 메카드 시리즈 빠샤 메카드 장난감들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한 상자 안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다니 너무 꿀템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빠샤 메카드를 이름 한 마씩 다 외워봅시다. 먼저 에반! 그리고 무사! 포레곤! 그리고 파이어버드! 크리푼! 파워드래곤! 와! 다 외웠다! 오, 칭찬해. 베리 잘했어. 빠샤 메카드 잘했어.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빠샤 메카드를 모두 한꺼번에 팝업시켜보면서 끝내볼까요? 다 같이 빠샤 메카드! 아, 안 돼! 다시! 두 개만 다시! 메카드! 끝!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